자, 수열 AMBN이 있어요. 근데 뭐다? N 플러스 1 AN이 수렴하고, 그 다음에 N제곱 BN이 수렴, N제곱 더하기 1 BN이 수렴한데, 다음에 값을 구하라. 우리는 극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극한의 기본 성질, 언제? 수렴한다면 사측 연산해도 수렴한다는 거야.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해도, 실수배해도 수렴한다. 나눌 때 분모가 0이 아니다는 거, 그 다음에 0이 아닌 것으로 간다라는 게 중요한 사실이잖아.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주어진 걸 최선을 다해 얘를 여기 네모 친 거에 대한 사측 연산으로 고치자는 거야. 그럼 an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? n 플러스 1 an이 돼야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bn 앞에는 n제곱 더하기 1 bn이 돼야 된다고. 곱하기. 그런데 뭐라? n 더하기 1이 없는데 생겼으니까 위에 n 더하기 1을 적고. 그 다음은 원래 10n 더하기 1이 있는데 안 적었으니까 여기에 10n 더하기 1을 적고. 그 다음에 bn 자리에는 n제곱 더하기 1이 없는데 생겼으니까 분모로 적고. 이렇게 되면은 극한은 어떻게 돼요? 리미트는 따로 분리될 수 있는 거잖아, 이렇게. 분리되면 얘는 n 플러스 1 an은 어디로 가고? 2로 가고, n제곱 플러스 1 bn은 7로 가고. 그 다음에 얘는 뭐야? 분모가 2차, 분자도 2차. 극한은 요 앞에 계수의 b, 최고차항 계수 1, 10이잖아. 그래서 10. 따라서 이게 얼마야? 5, 7이 35가 답이 된다. 자, 우리 해야 될 일은 수렴하는 수열에 대한 사측 연산으로 극한 구하고자 하는 것을 구한다. 반드시 확인하자고. 오케이.